매년 연말에 이제 교수 신문에서 그 새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올해에도 이제 이것을 발표했는데 전국의 대학 교수 62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2013년 희망의 사자성어로 재구포신이라는 사자성어를 선정했다.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재구포신이라는 이 단어는 춘추좌전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제가 이 재구포신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보면서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게 참 너무 의미 있는 말씀 아닙니까? 표준 세번역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겠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이 말씀이 입각해서 새해에는 두 가지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좋겠다. 하나는 새해에는 정의를 뿌리내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이 아름다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 이 마음의 이 묵은 땅, 이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이게 참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조금만 방심하면은 그냥 경직이 되고 또 그 묻은 땅이 되고 묵은 땅이 되고 또 조금만 방심하면 교만해지고 또 이런 경직이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해달라는 이 기도가 필요한데 정말 새해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음껏 그 축복하는 시간이니까요. 이제 뭐 말씀 중간이지만 옆에 분들한테 한번 또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재구포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에는 재구포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성경 말씀 두고 이렇게 어려운 말 쓸 게 없잖아요.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그 성경의 입각에서 좀 득담을 나누는데 묵은 땅을 기경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묵은 땅을 기경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재구포신 혹은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내려면은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방해되는 사람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너무나 세속적인 사람 또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분들과의 청산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렇게 내보낸 그 마음의 빈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또 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좋은 만남의 축복으로 이걸 채워넣어야 됩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간혹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또 외국으로 이민을 가시면서 이제 목사님 좋은 교회를 좀 추천해 주세요. 그 지역에 아는 교회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떨 때는 교회를 추천해 드리기도 하지만 또 그 지역을 제가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너무 급하게 교회를 정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교회를 탐색하고 분석해 보시는데 목사님 설교가 좋은 교회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좋은 성도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만남의 축복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하곤 합니다. 항상 제 마음에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좋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은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들이 되신다면 그러면 그것은 좋은 교회예요. 좋은 만남의 축복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구조도 보면은요, 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게 암시를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 2절서부터 5절까지 쭉 열거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말세에 많은 고난이 있게 되는데 그 고난은 주로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지 않으면 말세에 겪게 될 많은 고난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2013년도에는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한국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 축복을 누리면 좋겠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제목이 생기는데요, 이 두 가지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여러분 2013년도에는 만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는데요, 거듭거듭 강조합니다만 여러분 꼭 그 만남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5절 말씀 그대로를 수용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까지 내가 잘 끊지 못했던, 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나를 해롭게 만드는, 나를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만남을 멀리하지 않고는 만남의 축복이 어렵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김혜영 자매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억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는데 낳아보니까 딸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그 애를 갖다가 어린애를 아기를 집어던져가지고 그 척추를 다쳐서 키가 134cm밖에 자라지를 못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고 계셔서 학력이라고는 초등학교가 전부고요, 그렇다고는 어릴 때 남의 집에 식모살이로 가서 정말 기구한 운명 속에 던져졌던 이 자매인데 얼마나 그 어려운 현실을 잘 이겨냈는지, 콜롬비아 대학교,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석사학위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국제복지사로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참 귀한 성김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자매를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제가 이 자매가 쓴 책을 구해서 읽어보니까 참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갔는데, 제가 어느 그 신문에 이분이 그 자기의 삶을 쭉 간증한 연재를 보니까요, 본인도 그런 기구한 운명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니까요,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적절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적절하게 낙심이 되면 위로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또 거기 보니까요 어떤 개척교회를 만났습니다. 조금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힘을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자매의 스토리를 쭉 읽으면서 문득 든 생각이 뭐냐 하면은요, 이 김혜영 자매하고 이찬수 목사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깜짝 놀랄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둘 다 만남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은 너무나 공통점이에요. 그게 제가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사실 저도요 이 자매 못지않게 만남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가족이 이민을 다 갔는데, 이게 그때 이민법이 어떻게 뭔지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저 혼자 남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누나집에 얹혀 살았고요, 또 대학교 들어가가지고는 혼자 자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만남의 축복, 딱 들어가서 고3 되는 그 선배, 그 형님이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찬인지 뭐 그냥 꼼짝달싹 못, 딱 잡혀 있습니다. 그 대학 들어가가지고는 SFC라고 그 Student for Christ라는 그 기독학생회예요. 거기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좋은 선배들이 있는지 저는 뭐 그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제가 막 성격적으로 그때는 좀 막 엄벙덤벙하고 막 설치고 외향적이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게 그냥 엇나가기 참 쉬운 그런 성격인데 이거 뭐 엇나갈 수가 없어요. 이 선배가 끝나면 바톤 터치하듯 또 좋은 선배를 만나고 계속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냥 뭐 평생에 담배를 내가 손에 껴본 적이 없어요. 뭐 술을 내가 한번 마셔본 적이 한번 있고요. 술은 한번 어쩌다가 마셔봤는데 하여튼 뭐 술 취하고 뭐 이런데 뭐 나이트에 가서 춤을 추고 이런 건 뭐 상상을 못할 만큼 좋은 선배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민 가서는 또 얼마나 좋은 그런 교회 청년을 만나고 형들을 만나고 그러고는 또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너무나 저는 만남의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다 한 분 한 분 얼마나 좋으신지 목회가 이렇게 즐겁고 수월하고 누구라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약간 찔리는 분이 한두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우리 집에 세 자녀 아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니들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아빠가 누리는 이 만남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면 좋겠다. 저는 우리 애들 보고 그렇게 막 좋은 대학 뭐 명문 대학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너 공부 잘 안 해도 된다. 네 아빠는 공부 잘 못했고 아마 모르긴 해도 네 엄마도 그랬을 것 같다.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나 성적 보고 뭐 이 교회 찾아오니? 성적 보자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명문대학 가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만남의 축복 이걸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끝에 또 하나 붙이는 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대학 가라. 응? 네가 좋은 대학 가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대학은요 명문대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남의 축복을 제공하는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성도님들에게 제가 누렸던 이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요 여러분 자녀들, 이따가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막 그냥 복잡한 기도할 것보다도 이거 하나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만남의 축복이 제공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만남의 축복은요 그냥 팔짱 끼고 들어 누워 있으면 무슨 꽃감 떨어지듯이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만남의 축복은요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만남의 축복을 얼마나 갈구했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1학년 그 어린 나이에 그 뭐 기껏 16, 17 나이인데요 제가 참 그건 제 스스로가 너무 대견해요. 저는 이 만남의 축복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고등학교에 이제 1학년 때인데요. 그 항상 전교에 좀 모범적이고 또 이렇게 그 주목받고 그런 학생들이 좀 몇 명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중에 너무나 모범적인 한 학생을 친구 삼으려고요. 정말 제가 너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친구랑 내가 친구 맺으려고 이게 꼭 그 남자애들이 그 여학생 꼬드길 때 쓰는 방식을 그대로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그 친구랑 제가 이렇게 친해지고 싶어서 접근해 보려고요. 걔가 이제 이렇게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은요, 막 반대 길로 가가지고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안녕, 그러면서 막 걔한테 다가가고요. 얼굴 내가 보여주려고 그러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걔는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생일을 어떻게 알아내가지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로버트 슐러 박사님이 쓴 불가능은 없다, 그게 약간 얇고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하나 하고 또 다른 책 하나 하고 해서 예쁘게 포장해서 꼭 무슨 여자친구에게 주듯이 정성을 다해서 그 친구에게 선물을 하고 다가가고 그래서 기어이 제가 그 친구를 저랑 친한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요. 친구를, 좋은 사람을 얻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몸부림을 쳐야 돼.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얼마나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도 뭐 우연이 된 건 줄 아십니까? 얼마나 제가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신학교 기숙사에 벽보가 붙었는데 교육전도사 모집 나와 있는데 옥하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 옥하는. 그래서 제가 너무 갈망이 되는데 거기에 자격 중에서 신학대학원 1학년생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때 3학년 졸업반이에요. 포기할 제가 아니잖아요. 자격도 없지만 막 무조건 들이밀은 거예요. 뭐 그냥 밤새워가지고 이력서 쓰고 거기에 자기소개서 쓰고 이거는 뭐 그냥 바로 서류에서 탈락할 이 조건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막 서류를 내놓고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게요. 제가 참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지방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그 교회에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 막 계속 하나님 사랑의 교회 들어가게 해주세요.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이 교회도 좋지만 그 교회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심사하는 목사님들의 눈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더니 아 진짜 눈을 가리워져 가지고요. 저는 자격도 안 되는데 1학년 중에서 뽑는데 졸업반에 제가 그렇게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졸업하고요. 파트타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원래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9월 달에 이미 저를 전임으로 당에서 내정을 해줬는데 그거 마다하고 파트타임 저는요 사례비 안 받고도 가려고 했습니다. 쟁취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그래서 내 생애에 참 잘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친구를 만들어내고 또 그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내고 또 우리 집사람 만나는 이것도 정말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게 우리 집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하고 나이도 7살 차이가 나고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모자라는 게 많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막 매달리고 막 사정하고 한 번만 봐달라고 막 불쌍하게 보이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결혼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2013년도에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 그것은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매달리고 여러분 주변에 좀 좋은 분이 있다 싶으면 막 다가가야 돼요. 막 선물하고 막 돈 쓰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얻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그 다락방에 나가라고 꼭 권하는 거는 뭐냐면은 뭐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런 것보다도 다락방에 나가야 좋은 분을 만날 확률이 생겨요. 우리 청년들은 GBS를 가야 돼. 예배만 드리고 나면은 만남의 축복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이맘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미혼 형제자매들이 많은데 시집장가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절박한 아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막 가면은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냥 급하니까 막 가는 거는 지금이 훨씬 나아요. 근데 좋은 배우자, 조금 배우자. 그래서 뭐 그 무슨 여의도에서 하는 무슨 뭐 대첩 이런 데는 절대 가시면 안 되고 주 안에서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만남의 축복. 그래서 내년 이맘때는 그 만남의 축복의 기도 응답으로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축복이 뭐냐? 2013년도 새해에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을 이 가르는 분기점이 뭐냐 하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피해야 될 사람. 경건의 능력도 있지만 경건의 모양도 있지만 경건의 능력도 갖추고 있는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 이게 기준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다가가야 돼요. 친구 만들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이게 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중요한 경건의 능력이 뭐를 갖추면 경건의 능력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이 경건의 능력 하는데 이 경건이 뭘 의미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경건을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오늘 밤에는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능력을 저보고 풀어 설명해 보라 그러면 저는 그것은 공감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풀어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공감하는 능력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이 경건을 라틴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피에타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라틴어로 피에타티스라는 단어는 사랑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공감하는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공감하는 능력은 두 갈래로 나누어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 경건의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과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것, 이게 경건이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욥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여러분 지금 욥을 묘사할 때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들이요.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특징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발견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욥인데 욥기 42장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욥은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용광로를 거쳐나가면서 이제는 귀로만 소통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엇으로?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배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욥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고 또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는 더 활발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과 반대되게 욥의 친구들을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니까 욥의 친구들 아시죠? 그 지금 욥이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하던 그 친구들인데 그들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니까 자, 욥기 42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향한 그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 욥의 친구들의 이 무지함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저는 한나라는 이 여인을 참 귀하게 생각하는데요. 한나 하면은 아기를 갖지 못해서 늘 하나님께 근심하며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출중한 자녀를 가지게 되는 복을 누리는 인물이 한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니까요 한나가요 기도를 어떻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5절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지금 한나는 기도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기도란 것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통로로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기도를 물어보면 아 그건 뭐 그냥 뭐 바라는 거 응답내는 뭐 하나님께 뭐 뜯어내는 게 그게 기도지. 기도에 대한 정의가 다 틀려요. 한나가 귀한 거는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뭘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공감하는 하나님과 심정을 나누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경건한 인물인 거예요. 저는 2013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과 공감하는 그런 영적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이 경건이라는 게 공감하는 건데 위로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이라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진정한 경건이란 뭐냐? 또 우리 아래로는 또 수평적으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 이것을 겸비해야 그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요, 그 약자를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처럼 또 욥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심정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이웃의 신음소리, 연약한 자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나는 그냥 대박이에요. 막 기도 응답도 잘 받고 막 그냥 사업도 잘 되고 나는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옆에 앉아있는 어떤 자매님이, 어떤 형제님이 마음을 찢으며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아픔을 내가 같이 공감하고 누군지 모르지만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이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나 부하게 살고 많은 걸 누리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말세에 나타나는 악한 사람들의 태도가 2절서부터 쭉 열거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아요. 하여간에 역겨운 것들이 쫙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역겹고 말세에 그 악한 것들이 쏟아내는 이런 아주 역겨운 것들이 다 열거가 되는데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악한 모습들의 첫 출발이 뭐냐? 그게 뭐예요? 2절 초반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이게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2절 초반에 나오는 이 자기 사랑이야말로 모든 타락의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그 자기 사랑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 문제가 있네? 왜? 아, 예수님도 자기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한번 보세요. 39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 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니, 예수님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거 모순 아닙니까? 모순 아닙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 자기 사랑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타락과 변질로서의 자기 사랑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나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자기 사랑, 이 변질된 사랑은 이웃을 배제한 자기 사랑이에요. 심지어는 이웃을 밟고 올라서는 자기 사랑이에요. 내 사랑을 위하여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변질된 사랑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사랑은 이웃과 더불어의 사랑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내 자기 사랑에 항상 이웃과 더불어의 사랑이 있으면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 이런 맥락에서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기 사랑은 변질된 자기 사랑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 신년 첫 예배 첫 헌금을 미자립교회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헌금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도 지금 빚이 있잖아요. 그 왜 우리가 신년 첫 헌금을 왜 연약한 이웃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왜 할까요? 왜 해야만 할까요? 그게 건강한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교회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교회와 더불어 함께 같이 잘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자기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혹시나 막 그냥 통장에 막 돈이 막 이렇게 많고 막 공 이렇게 막 쫙 나가는데 여전히 남을 위해서 돈 쓰는데 인색하고 아주 그러시는 것은 그것은 정말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주머니를 푸는 거예요. 자꾸 주머니를 풀어서 나누어주고 베풀고 더불어 함께 쓰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천국 갈 때 하나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유산 많이 물려줘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애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세뇌를 시켜요. 대학교 딱 들어가고 나면은 대학까지는 내가 어떻게 도와주는데 그러고 나서는 나 절대로 바라지 마라. 한 푼도 안 준다. 유산 같은 거 없다. 애들에게 어릴 때부터 자꾸 세뇌를 시켜요. 뭐 세뇌 안 시켜도 어차피 줄 것도 없긴 한데 계속 이야기해. 유산 같은 거 바라지도 마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무르익으면은요 정말 유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 막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요. 그 대신에 주머니를 풀어가지고 자꾸 나누어야 돼요. 그 제가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내가 결심한 게 뭐냐면은요 이게 식당 같은데 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을 만나면 무조건 내가 밥 산다. 돈 내가 낸다. 내가 그런 결심을 했어요. 왜 이런 결심을 했냐니까 아니 목사가 되고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목사들은 돈으로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나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인색한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국회의원 절대 돈 안 낸대요. 또 하나는 기자 절대 돈 안 낸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식당에서 목사님 만나면 아이씨 잘못 들어왔더니 또 돈 내야 되는구나. 절대 목사님이 돈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 듣고는 이제 내가 정말 나는 저런 소리 안 들어야 돼.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내가 성도들 식당에서 만나면 난 무조건 내가 돈 낸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저를 만나면 그날은 대박인 줄 아세요. 그 대신에 이제 저는 성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시를 해줘야 돼. 식사하시다가 뭐 와서 인사 같은 거 안 해도 돼.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분당 우리 교회 한마디만 하면 제가 여러분 식사비 다 내드릴 거예요. 아, 진짜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저한테 밥 안 드신 분이 별로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국회의원, 기자, 목사 그래서 이 세 부류가 돈 제일 안 내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이 세 사람이 식당에 같이 간 거예요. 누가 돈 낼게요? 식당 주인이 냈대요. 식당 주인이 막 이런 이 비아냥거리는 농담이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경건이라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공감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연약함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쓰고 선물을 나누고 자꾸 이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경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요 욥을 보니까요 세상에 그 욥 친구들 그 잘 알지도 못하면 남이 지금 그렇게 어려움 중에 빠졌는데 막 그냥 너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몹쓸 친구인데 욥은 이런 자들까지도 공감하면서 끌어안는 거예요. 욥기 4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그런 친구들까지 품고 포용하며 기도해. 그래서 욥은 경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 신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과 공감하고 연약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차원에서의 진정한 경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복을 2013년도에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이거 받으셨죠? 우리가 이제 기도카드를 조금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집에 가셔서
이게 분리가 됩니다. 이걸 뜯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필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쓰세요. 오늘 말씀 두 가지를 요약해서 쓰셔도 되고요. 또 다른 구할 것이 있으면 거기다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다가 편안한 데 두시면서 이 기도를 늘 보면서 한 6개월 지나서 다시 한번 내가 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나? 내가 또 응답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품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기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상징적으로 이렇게 품으시고요. 2013년도 하나님 오늘 종을 통해서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만남의 축복을 내가 쟁취하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건치 못한 내 인생의 영적으로 악한 존재들이 아버지 내게서 멀리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으로 방해되는 자들을 멀리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만남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과 공감하는 아버지 진정한 경건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이웃을 헤아려 공감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웃과 더불어 그들의 연약함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욥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연이어 기도할 때 가족이 같이 오셨으면 여러분 손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자녀가 옆에 있으면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악한 것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릴 때부터 경건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 가족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우리 가족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경건, 어릴 때부터 연약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며 헤아리는 경건, 그 아름다운 경건의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해서 쓸쓸히 예배하는 형제자매가 이 자리에 있다면 아버지, 그 배우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새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실 복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또 각각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 감당은 한 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그렇게 기도하고요. 이제 우리 어른들을 대표해서 시니어를 대표해서 신철 집사님, 또 아버지를 대표해서 최병옥 집사님, 어머니를 대표해서 서은주 집사님, 우리 청년을 대표해서 김신혜 자매님, 또 우리 청소년을 대표해서 우지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고 저들이 마무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3년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사명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땅의 가장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들이 하나님 힘을 내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부들을 축복합니다.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남편을 섬길 때 하나님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어릴 때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3년도에는 주님 사명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여기 존재함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희들의 삶이 그들에게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시니어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불가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소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영적 시녀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대를 이기는 영적 지혜와 총명을 가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 품으로 가는 그날까지 충성되고 사랑스러운 종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는 아버지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많지만 가정과 자녀를 파괴하는 사탄의 계략 속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만남의 축복을 제공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리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어머니입니다.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주님 닮은 사랑을 이루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처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섬김과 사랑으로 남편과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축복하며 시대를 끌어안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는 청년입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어진 비전을 가지고 이 시대의 필요를 채우는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풋대를 향하여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되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저는 청소년입니다. 이 땅에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매기는 등급에 나를 맡기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섬기는 청소년이 되게 하소서. 각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세워지고 믿음 있는 친구들을 통해 왕따와 학교폭력의 문제로 넘어진 청소년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청소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간절하게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 기도한 그 모든 기도들이 한 해 동안 응답받는 은혜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이 부족한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선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애씀으로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렸던 이 기도를 귀히 보시고 이제 2013년 응답하는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선 장로님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는 17분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예배가 1부부터 5부까지 드려지고 또 성도님들이 많으시다가 보니까 장로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송구영신예배 때마다 장로님들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제 제가 한 분 한 분 성함을 불러드릴 때마다 이제 아 저분이 저 장로님이구나 그렇게 잘 아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박수는 맨 끝에 한 번에 모아서 그렇게 격려로 한번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나다 순으로 이제 불러드리겠습니다. 구자영 장로님, 김계중 장로님, 김동훈 장로님, 김학수 장로님, 박태한 장로님, 신영주 장로님, 심우진 장로님, 양현모 장로님, 오관석 장로님, 오동주 장로님, 오성주 장로님, 이가품 장로님, 이남용 장로님, 이성삼 장로님, 임종갑 장로님, 정치화 장로님, 허인 장로님, 이렇게 17 장로님 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뒤에서 교회를 위하여 힘에 겹도록 수고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봐. 시작. 야! 13년! 왜 이러는 걸까요? 분당우리교회 다음 10년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2013년 행정 우야 선교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뵙겠습니다. 누구세요? 출동! 야! 하나님을 위해 달리자. 우리는 교구 사역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우리는 교구 사역자. 자! 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1단위는 성기니. 2단위는 성기니. 3단 이상은 성기니. 2013년도 우리는 직원이다. 멋진 직원, 예쁜 직원,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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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다. 구호 준비. 예! 구호 시작. Fantastic! Fantastic! 안녕하세요. 2013년도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그 어느 해보다 판타스틱한 주일학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교육자님들과 귀한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판타스틱한 공동체 세워갈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 파이팅! 성도님들의 미셔널 라이프를 돕겠습니다. 어떻게요? 잘!
오세요.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요. 내년에도 함께해요.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딱 하나입니다. 참 애쓴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만난 덕분에 그것을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신 것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새해에는 더 잘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아주신 것 기다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오늘은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주일날에는 이 각도가 잘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뒤를 잘 못 돌아봤는데 오늘은 우리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인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한테도 인사하세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 개척하던 그 해부터 작년까지 매 송구영신 예배는 애국가로 예배를 저희들과 마쳤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해서 애국가로 마쳤는데 올해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애국가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액을 쏟아서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요 이제 우리 한번 뜨겁게 찬양하는데 정말 우리 진액을 쏟아서 우리 찬양하시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2013년도 바라보며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여러분 2013년 기대하며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2013년 기대하면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한번 갈망하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기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그 주님을 찬양하여 합니다. 모든 종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을 백성 삼으셨네. 백성 삼으셨네. 지난 한 해 돌아보며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모든 종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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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에 모든 영광 모든 종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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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에 모든 영광 모든 종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영광 모든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2013년도에도 인도의 주전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합니다.